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8월 2일 오늘 마감 시향 여러분들께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양대 시장 대체적으로 약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0.52% 하락, 코스닥은 0.40% 하락했습니다. 자, 외국인은 그 와중에 지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중간에 이틀 빼고 강한 코스피 매수세 보여주는 반면에 기관은 같이 매수를 해주지 않고 매도를 많이 오늘 한 6천억 가까이 매도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쉬어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그런 지금 위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우리나라가 14일 죄송합니다. 14일 하락 이후에 14일 동안 횡보에 가까운 조정 보이다가 이제 14일 날짜가 매치가 지금 되는데요. 60일 인근까지 제법 양호하게 반등을 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날짜는요 아주 정확하게 매치된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하루 전후 정도는 약간의 여러분들도 룸을 열어둬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날짜가 어느 정도 매치가 됐고, 예를 들면 4일이면 그죠? 아직까지 한참 더 갈 거 남았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14일이 어느 정도 매치됐는데 60일 인근에서 저항을 좀 받고 있잖아요. 내일 하루 더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 그대로 이제 매치가 되면서 좀 다른 또 변화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날짜는 근처 정도 러프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점 뭔가 하면요, 60일 인근까지 양대 시장 다 양호하게 좀 반등을 해냈다. 그 와중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좀 견인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좀 전에 미국 나스닥 선물을 좀 보니까요, 오늘 여기가 시초가, 우리나라 시초가 권역이고 여기가 종가 권역인데 좀 더 처지다가 좀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건 5분봉이고요. 1봉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미국 시장이 조정을 좀 받는가 대본에 알 수 있겠죠. 지금 미국 시장도 큰 폭의 하락에 의해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상승을 제법 강하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120일 인근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앞전 상황과는 좀 달라요. 앞전에는요 이렇게 음봉이 크게 막 떨어지면서 시장이 많이 흔들렸다면, 이렇게 여기는 이제 빅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크게 무너졌던 이전의 상황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적 견조하게 상승 추세, 단기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반등을 해내니 여기에는 밀리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지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대신에 앞전처럼 이렇게 크게 뻥뻥 무너지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여기 구간과 여기 조정받는 폭이 각도가 다른 거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그만큼 시장은 조금 더 이전 상황보다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점 시장, 미국 시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나라니까 앞전 상황처럼 여기처럼 조정을 크게 받는지, 그렇지 않고 적당히만 받으면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미국 시장 한번 챙겨봤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에 들어오는 이유를 하나 대바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환율이 조금 안정을 찾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1326원 고점을 치고 난 이후에 1300원 인근까지 한번 밀렸다가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컨센서스가 여기 위로 다시 강하게 치고 가기보다는 전반적인 달러 인덱스가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모습이니까 덜 불어 혼자 강하게 가기
보다는 적당히 조정을 보일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여기 환율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환율이 만약에 이렇게 밑으로 예전에 여기 구간처럼 내려와 버리면 이만큼의 환차익도 얻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다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제목을 하반기 기대감으로 상승세 유지 중인 조선주, 이렇게 제가 할 예정인데요. 최근에 조선주가 조금 흔들리다가 반등을 해내고 있습니다. 짜부 강하게 반등하면서 상승 추세 완전 전환했거든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중공업보다는 현대미포가 더 좋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조선주가 양호한 흐름 보이고요.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2차전지도 다시 여기 있는 LNF라든지 에코프로BM이라든지 나노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다시 박스권에서 상승 추세 전환으로 양호한 모습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며칠 강하게 반등했으니까요. 자, 다만 아쉬운 부분은 전기전자 아직까지 좀 시원찮다 이거죠. 자, 그리고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는 금융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들 아직까지 좀 시원찮은 그런 상황이고, 자동차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는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빨간불 켰는데요. 먼저 이렇게 좀 올라갔으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차트를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만 양호하게 잘 조정을 받고 있다 이거죠. 이것은 추가 상승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완전 상승 추세에 전환하면서 양호한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오늘 좀 조정을 받았다 볼 수 있고, 셀트리온 삼행제도 240일 인근에서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자,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키 맞추기 양상으로 아주 급락했던 섹터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 앤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아무리 좋다 해서 한쪽 섹터를 너무 강하게 넣을 수 없는 기관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한 낙폭과대 종목들도 반등을 최근에 좀 시켜준 반면에 기존에 이제 주도주가 키 맞추기 양상이다 이거죠. 이제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진다면 그 이후에 강세를 보이는 섹터가 진정한 주도주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2차전지 섹터 관심 가져야 되고요. 조선주, 그리고 최근에 죄송합니다, 방산주, 폴란드 쪽에 전차라든지 전투기 이런 수주 소식 넣으면서요 방산주들 강세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동차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으니 이제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자동차 섹터를 좀 사들어오는 게 포착되거든요. 자동차도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브리핑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럼 세부적으로 종목 하나하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상승세 아주 강하게 가던 종목이 한꺼번에 이렇게 급락하면 여기 지지권에서 한번 반등할 것이다. 그때 반등 강하게 해내면서 상승 추세 다시 유지하는 듯 했으나 자, 2-4분기 적자 우려 때문에 크게 무너졌다가 다시 하반기에는 양호해질 것 같다라는 소식 넣으면서 강하게 추세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만 지금 쫓아가기에는 부담스럽고요. 여기에서 따라가야 되는 포인트인데요. 자, 그렇다면 뭐 영영 못 사느냐? 그건 아니죠. 조정을 받으면 13만 원권 정도의 조정을 양호하게 받으면 이렇게 너무 크게 무너지면 안 돼요. 10%씩 막 무너지게 했거든요. 항상 뭐 어떻다? 여기를 비교하자면 여기처럼 조정은 1번처럼 조정을 크게 받는 것이 아니라 2번처럼 스무스하게 조정을 받고 강하게 상승하고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다시 강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주가 흐름이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조정 받으면 이평선들이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라면 매수 가담 가능하다. 그리고 한 15만 원권 정도의 목표치를 가져가면 될 테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음권이네요. 안녕하세요. 호랑이님 반갑습니다. 그죠? 기관이 며칠째 사들어오고요. 자, 외국인이 좀 사들어옵니다. 호랑이님, 잘 들어왔어요. 여기서 무너질 때 아마 손절했을 거야. 잘 하시니까. 그런데 끝이다 아니다? 끝 아니야. 다시 이렇게 강하게 말아 올리죠? 다시 사놓을 줄 알면 선수입니다. 혹시 그렇게 했다? 1번 눌러 예의야.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호랑이님이 이날 샀다 그랬잖아요. 그죠? 닥터케이 머리가 좋거든요. 이날은 좀 아쉬운 점이 뭐다? 그렇습니다. 여기 앞전에 음봉을 너무 무시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너질 가능성 높은데요. 그랬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죠? 그러면 손절 빠르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타죠. 이날 다시 복수하러 가면 되는 겁니다. 현대미포 샀다. 잘했죠. 닥터케이가 현대미포가 더 좋다 그랬으니까 그산 거는 뭐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거 말씀드렸고 현대미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닥터케이가 현대중공업보다는 현대미포 조선이 더 좋다 그랬는데 어머나? 아이고 훨씬 좋네. 자, 리바이벌이 되겠습니다만 자, 아까 현대중공업은 여기가 막 휘청거리는 위치였는데 여기로 잘안 무너져요. 그죠?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때 여기 딱 받치고 쓰니까 잘갈 것이다. 어떻습니까? 훨씬 잘 가죠. 이게 차트를 읽어내는 기술입니다. 전고점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뚫어버립니다. 자, 수급 외국인 그냥 들어오고요. 그죠? 수급도 양호합니다. 이거는 수급 좀더 자세히 보면요. 제가 수급도 다 체크하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죠? 연기금도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고요. 자, 현대중공업도 봅시다. 현대중공업은 그죠? 뭐 외국인이 좀 매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거는 그렇고 이 추세가 아직까지 저항권에 있는 반면에 이틀 만에 그냥 올라와서 그렇지. 현대미포조선은 어떻다? 이거 봐요. 그냥 날아갑니다. 그걸 아마 캐치한 것 같아요. 닥터게이 방송을 열심히 들으니까 그죠? 원포인트로 레슨을 딱딱 해드리니까 잘 알아채니까 훨씬 나은 부분이 그죠? 현실로 나타난 거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종목은 별로 언급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이 더잘 갔는지 한번 봅시다. 닥터K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을 잘 봐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둘 중에 현대미포조선이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전 방송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이 될 겁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아직까지 추세 못 돌려냈으니까 별로고요. 대우조선해양 열라 파업해가지고 말 많으니까 별로고요. 삼성중공업 그죠? 좀 약한 그죠? 약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이 섹터 내에서 그러니까 주도주 위주로 접근하자. 이거 아직까지 추세 이제 겨우 돌려내려고 폼 잡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현대미포조선 관심 가지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미포조선은 이제 차익 실현을 잘 하는데 치중을 좀 둬야 되겠죠. 이렇게 딱 보면 여기 전고점 인근이 상당한 큰 저항대인데 이거를 그냥 뚫어버리거든요. 92,000대. 그러면 추후 전략도 한번 말씀드려보죠. 야, 이거 장난 아니네. 그죠? 자, 10만 원 인근이 이제 월봉상으로 보면요. 야, 2014년에 고점을 찍었던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0만 원대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10만 원대를 돌파하고 나면 이제 11만 6천 원권까지도 열려 있는. 자, 이거 목표치를 계산 한번 해보면요. 이거 지금 리얼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놔두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 목 되게 안 좋네요. 자, 27,000원 끝다리 뗍니다. 97,000원. 그러면 7만 원, 7만 원이죠. 이렇게 폭이 7만 원이에요. 7만 원. 그럼 여기에서 7만 원 다음 되는 겁니다. 여기 7만 원 다음에는요, 13만 3천원입니다. 13만 3천 되게 여기네. 와, 그러니까 여기네. 여기 그죠?
자, 목표치가 크게 나와 있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손실 볼 확률과 내가 수익을 봤을 때그 폭이 수익을 봤을 때 폭이 더 커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냥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구역에서 저점 매수라고 해 들어가면 좋을까요? 정석적인 흐름으로. 자, 이거는 원칙적으로 별로다 이겁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하락 채널의 목표치는 어느 정도 달성돼서 자꾸 저점을 지지대를 형성하면서 반등 모색을 해줍니다만 만약에 빠져버리면요. 이렇게 크게 빠져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승 추세 전환 전에는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요. 자, 이만큼 상승했고 만약에 돌파하면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N자 목표치가 나오죠. 그러면 이런 양봉에서는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너지죠. 그럼 손절은 짧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면요. 수익은 훨씬 커져. 손절폭은 이만큼인데 수익폭은 이만큼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승 추세에 초입에 있는 종목을 저렇게 양호한 추세를 보일 때 상승 초입에 매수하는 게 좋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와, 이거 진짜 끝내주기가 현대미포조선. 자, 오늘 주제인 조선주. 자, 조선주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슈가 좀 계속 있어요. 그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중인데 가스관 가지고 자꾸 장난치거든요. 러시아가 풀었다 잠궜다 풀었다 잠궜다 하면서 그러면서 오일도 막 요동을 치고 가스값도 요동을 치고 그러는데요. 자, 우크라이나 쪽에 항구에서 곡물 이제 뭐 출발했다 이런 뉴스도 가볍게 봤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상당히 지금 조선주가 오일 부분에 있어서 그걸 운송해야 되고 아니면 가스 부분에서 운송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주도 양호하게 자꾸 들어오고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조선주에 관심 가지는 거 나쁘지 않다. 다만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올랐으니까요. 조정을 반드시 받고 난 이후에 접근하시라. 지금 현재는 현대미포조선보다는 현대미포조선 너무 강하게 올랐으니까요. 조정을 좀 기다리고 이제 현대중공업도 그죠? 충분히 좋은 회사니까요. 조정을 받으면 현대중공업에 지금 당장은 조금 초점을 맞출 필요 있다. 조정 받으면요. 매수 타이밍 잡는 것은 현대중공업이 좀더 낫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질문 주셨는데 자, 셀트리온 여기 돌파 이후에 17만 인근에서 관심 가져라 한 이후에 저 여기 21 인근은 매수 포인트. 자, 전고점에서 매도했다 그랬어요. 자, 호랑이님이 잘하는 거지. 다시 밀리니까 그죠? 오늘 조금 매수했다 그런 이야기 해주시는데 자 조금 기다려야 되겠죠. 지금 여기 240일을 한 번에 뛰어넘기에는 상당히 좀 부쳐합니다. 힘이 왜 부쳐 핸즈업 아니고 힘에 부쳐합니다. 보면 상당히 목표치를 능가하면서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대체적으로 내놓는 목표치가 22만 원, 23만 원인 것 같더라고요. 셀트리온. 그럼 지금 얼마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당장 강하게 뚫고 올라갈 아직까지 그런 순번이 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이전에 기관 외국인 수급을 보면 쌍끌이 막 들어오다가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좀 팔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일단 뭐 산 거니까 여기 18만 원대 안 밀어야 돼요. 18만 원대까지 밀릴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여기 18만 원권을 안 밀리고 반등을 해낸다면 위에서 한번 끊어먹은 거 있으니까 이렇게 양봉 시현될 때 조금 추가해서 적당히 20만 원 인근, 20만 원 아직까지 못 갔으니까 19만 4천 원 정도 그 선에서 잘못 넘어가고 밀리고 하면 또좀 끊어먹고
일부 물량을 갖고 있고 뭐 그런 사고 팔고 매매는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셀트리온 전망까지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지면 일단 매도. 그거 잘하는 거죠. 그죠? 일단 깨지면 매도하고, 그죠? 질질질 내려갈 때 계속 물려있는 것보다 여기 18만 권에서 이렇게 양봉 딱 서면 그때 팔아먹었던 거 다시 사놓으면 돼요. 그죠? 그게 선수들의 배팅입니다. 호랑이님 잘 하시네. 그죠? 보통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냥 끝까지 들고 있어요. 물리면, 아이고, 여기서 좀 먹은 거 있는데, 뭐라고 위안하는가 하면, 여기서 좀 먹은 거 있는데 하면서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거를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딱 끊어내고, 먹은 거 있으니까, 그죠? 좀 토해내도, 아직까지 플러스잖아. 이 종목의 매매에 있어서는요. 끊어냈다가 여기서 반등 나올 때딱 사놓으면, 뭐, 별 무리 없어요. 자, LG 화학,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야생 호랑이님 들었다. 이 방송 들었다. 1번 눌러 예의야. 여기서 딱 그랬어요. 자, 이렇게 돌려냈으니까 240일 하나 빼고 다 돌려냈으니까 이게 현대차처럼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어머나, 어머나, 날라갑니다. 그냥 현대차처럼 가나요? 안 가나요? 그죠? 현대차처럼 갑니다. 이게 기술적 분석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패턴, 그리고 수급 상황을 잘 보면서 매매를 하면요,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습니다. 닥터K가 매매 포인트 좋기로 조금 유명하거든요. 참. 그죠? 마지막으로 현대차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차 200, 이거 뭐 똑같잖아, 그러니까. LG화학에 말씀드렸을 때. 하고 이렇게 240일 하나 빼고 다 돌려냈으니 그죠? 240일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뽕뽕뽕뽕. 어머나! 240일도 넘어서고 잘 가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이 며칠째 지금 옆으로 횡보합니까? 이거 추가로 강하게 갈 가능성 더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 조정받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근데 조정을 어떻게 받고 있다? 밑으로 이렇게 푹푹 받았다. No. 5일도 안 깨고 빵 넘어오면서 240일도 돌파한 상황에서 5일선 중간 두고 아래 윗꼬리 달면서 딱 횡보 조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크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한 단계 더 레벨업 하겠어. 이겁니다. 외국인 막 쓸어 담거든요. 그죠? 그래서 현대차도 뭐 적당히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한 위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이만큼 올라온 것만 생각하지 마시라.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간다, 주가는? 저렇게 저항을 돌려내고 나면요. 주가는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를 딱 보면요. 자, 이렇게 여기 바닥 대비해가 많이 올라간 것 같죠? 그 다음에, 오우, 돌파. 예. 눌려주면 이제 사면 돼요. 눌려주면 사면 돼요. 와, 근데 많이 올라간 것 같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붕붕붕붕붕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딱 여기 지점이거든요. 여기 지점. 각도는 좀 다릅니다만 여기 지점입니다. 뭐 어떻게 하려고 한다? 기관에 외국인이 열라 사모으고 있어요. 그죠? 당연히 받쳐놨으니까 추가 상승하겠소라고 어느 정도 암시를 주는 겁니다. 자, 기아차도 자 먼저 올라타고 난 이후에 조정을 그래도 비교적 양호하게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 자동차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 보자면요. 현대위아도 계속 스무스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만도도 240일 올라타고 현대차보다 조금 더 강하게 자꾸 올라가려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 말씀드렸는데요. 현대오토에버는 내일이라도 양봉 서면 매수 가능. 그렇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여기 연기금 계속 매수해 들어옵니다. 외국인도 매수해 들어오고 현대 오토에버 매수 포인트 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양봉 딱 서면 매수 가능. 자, 오늘 조선주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셀트리온 흐름 말씀드렸고요. 자, 삼성전기가 본인한테 잘 맞다 그랬는데 삼성전기 지금 전기전자가 좀 틀어막혀 있거든요. 삼성전자 60일 인근에서 틀어막혀 있고, SK 하이닉스는, 그죠? 지자체에서 우리나라 공장과
그죠? 주가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물뭐 주네 뭐못 주네 이슈 있으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인텔 쪽에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전기전자 반도체 쪽이 좀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나오면 뭐 끝도 없는데요. 그와 반면에 LG이노텍은 다시 상승 추세에 전환됐고요. 아이폰 14이 고출시된다. 그 이슈 때문에 75% 이상 카메라 모듈 공급하고 있는 LG이노텍이 기대감 때문에 또 양호한 모습. BH 마찬가지입니다. 연성 회로 기판. 그죠?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자, 그리고 대덕전자, 이수, 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양호하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PCB 쪽 맞죠? 이게 전기전자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많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강하게 올라오는지 그 순환매 예측이라든지 강세 섹터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근에 강세 보이고 있는 방탄 방탄이래 방산주 자 가볍게 챙겨보고요. 현대로템 전차 수출 그죠? 사 들어가면 안 돼요. 사 들어가면 안 됩니다. 늦었어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덜렁 사면요 잘못하면 조정 받아요. 그죠? 내거 아닌 겁니다. 이날 못 쫓아갔으면 내거 아니에요. 자, LIG 넥스원 양호합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면 안 돼요. 다 조정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은 뭐 빅텍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 보였습니다만 순번에서 많이 밀리고요. 자, 한국 항공 우주 양호합니다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아주 강세 보였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입니다. 다 조정받을 때까지 방산주들은 기다리셔야 된다. 지금 쫓아갈 때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2030년 되면 공장에 무인 로봇으로 돌리겠다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요. 로봇 관련주들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뭐 휴림 로봇, SPG, 로보티스,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 상승했는데요. 뭐 단기적인 테마주 성향 아닌가 그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물론 로봇이 앞으로는 아주 중요한 섹터를 또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로보티즈 정도는 조정을 받으면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이런 데가 다 포인트거든요. 돌아섰고 눌린 이런 자리가 다 포인트입니다. 오늘 뉴스 좀 많이 넣었던데 오늘 덜렁 사면 좀 곤란해요. 올라가서 그렇긴 합니다만 조정 받을 때 이런 가벼운 종목들은 뭐 3% 5% 조정 받는 건 우스우니까요. 마찬가지로 조정 받을 때 매수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녹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주시면 땡큐. 자,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호응을 좀해 주시면요. 매일매일 방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응이 시원찮다. 그러면 제가 매일 할 이유 없겠죠. 닥터케였습니다. I'm back to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